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등급이 좋은 비아를 넣으면 임신이 더 잘 되는지, 그리고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다른 문제 때문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난임 의사 선생님들이 되풀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실패한 상황에서인데요. 아, 안 됐네요. 이상하다. 취상급 비아를 넣었는데. 이게 거의 전자동으로 나오는 괴로운 자아독백이 됩니다. 사실 비아 등급이 임신의 선결 조건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요인이 임신 성공을 위해 작용하고 있어 등급만 믿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난임의사들이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으로는 허베기 이식, 냉동 이식, 35세 이후에는 PGT를 해서 정상 비아만 이식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PGT는 센터에 따라 선택하지 않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선뜻 하기엔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5일까지 배양된 배아를 포베기 배아라고 합니다. 포베기 배아 등급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개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로 포베기 배아의 팽창 정도입니다. 배아의 중앙 부위가 액체로 차있고 이로 인해 계속 배아는 팽창하게 되는데요. 커지면 내부의 배아 세포들 관찰이 용이해지면서 정상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됩니다. 포베강이 배아 전체 크기 절반 이하를 1단계, 배아의 거의 전체 부피에 해당할 정도로 커지면 3단계, 여러분이 눈사람 배아로 알고 있는 부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6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태아로 발달하게 되는 속세포덩이라고 부르는 포베기 배아 단계의 배아에 들어있는 세포 덩어리 수가 많고 세포끼리 잘 붙어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막 세포라고 불리는 그 외 나머지 세포인데요. 나중에 태반과 같은 태아 외 조직으로 분화하는 부분으로 역시 세포수가 많고 잘 붙어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세포 뭉치를 속세포덩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면 세포량도 많고 응집정도도 좋아서 상급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된 부분이 외피처럼 속세포덩이와 포배강을 감싸고 있는데 이 외피가 바로 영양막세포로 이 정도면 역시 응집도도 좋고 세포량도 많아 상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표시할 때 포배강 확장정도, 소세포덩이 등급, 영양막세포 등급 이렇게 기술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3AA라고 하면 포배강이 배아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확장되어 있고 소세포덩이가 세포수와 응집도가 매우 좋으면서 영양막세포 역시 비슷한 좋은 배아라는 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배아의 등급은 완전히 부화된 것은 아니라서 5단계이고요. 속세포덩이는 A, 영양막세포 역시 A를 줄 수 있어서 최종 5AA로 등급이 결정된 매우 좋은 포베기 배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기 문제인데요. 불과 몇 시간이면 포베기 배아의 분열이 지나가기도 하므로 어떤 특정 시점에 한 번 봐서 어떤 배아가 더 나은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자 간 다양성입니다. 잘 훈련된 두 명의 연구원이 같은 시간에 같은 현미경으로 배아를 관찰해도 다른 등급으로 판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미묘한 수많은 변수들이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조금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베기 배아 등급이 실제 배아 출생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면 한 연구는 속세포덩이 등급이 임신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들은 속세포덩이는 의미가 없고 영양막 세포의 등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배아는 속세포덩이는 매우 좋은데 영양막 세포의 등급은 좋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아직은 합치된 정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 배아의 대부분이 포베기 배아 단계까지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지에서 5일간 배양했을 때 잘 생존한 포베기 배아를 이식하는 것이 임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근거 있는 발상입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포베기 배아와 발달 단계 배아의 나이별 염색체 이상 비율은 45세 이전에는 확연히 포베기 배아에서 염색체 이상이 덜 발견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건데요. 203명의 환자에게서 1257개의 발달 단계 배아를 얻은 후 모두 PGT를 통해 염색체 이상 유무를 판단한 후 더 분열해서 5일 배양에 도달하는 비율을 연구했습니다. 총 배아 중 38%가 정상, 62%가 비정상이었고 정상의 66.5%가 5일 배양까지 간 반면
비정상 배합이 32.8%만 5일 배양에 도달했습니다. 배합 등급을 시행해 보니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아래 빨간 동그라미 쳐져서 보이는데요. 상급 배합으로 판명된 배합 중 68%가 실제 정상이었고 중급 배합 중 59%가 정상, 하급 배합 중 20%가 정상이어서 배합 등급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실제 배합이 정상인지 가려낼 수는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2011년 발표된 다른 연구를 보면 배아의 등급이 나쁠수록 비아 염색체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상관관계는 매우 약하고 실제 정말 심한 염색체 이상이 있는 배아도 등급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남아 배아의 분열 속도가 여아 배아의 분열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걸 이야기해 드려야 그래도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우수한 등급의 포백이 배아, 예를 들어 3AA 이상 되는 배아를 이식할 경우 임상 임신율이 약 65%였습니다. 등급이 평균일 때, 즉 4BB, 4AC, 4CA, 2AB, 2BA 등에서는 임신율은 약 50%였고요. 이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포백이 배아, 즉 3BC, 4CB, 4CC, 2BB일 경우는 단지 33%의 임신율을 보였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쉽게 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임신율이 좋은 포백이 배아 등급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붉은 지역의 배반포는 등급이 좋지 않아 임신율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등급의 배아들은 생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연구원들은 배아를 폐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배아 등급이 좋은데 시험관 아기 시술에 실패하기도 하는 이유 중 등급의 개념과 좋은 배아라는 것의 의미, 특히 포백이 배아에서 등급과 염색체 이상의 비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열 단계 배아에 대해 다루지 않는 것은 포백이 배아에 비해 더 많은 연구자간 판독 편향이 생기고 포백이 배아가 마지막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등급과 임신율 사이에 관여하는 다른 요인에 대한 설명이 수월해서입니다. 결론은 포백이 배아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임신율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배아의 형태학적인 등급이 100% 유전적인 정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상급의 포백이 배아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염색체 검사도 정상일 가능성이 68% 정도로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으나 반대로 최상급 판정을 받은 배아의 32%가 염색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급이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배아의 등급 판정이 연구자 간 기관 간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역시 100% 신뢰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나이, 자궁, 면역 상태 등 다른 요인들도 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잘 고려해야 한다입니다. 최상급 배아를 이식하고도 임신이 되지 않는 적지 않은 분들에게 일단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있을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